있을 때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기 쉽지 않죠. 네. 디미트리 파에 프리킥을 잘 들어갔어요. 오! 자, 정말 기가 막혔던 크로스 그리고 토뱅의 골을 얻던 지난 시즌인데 네. 이번에도 크로스 계속 기가 막혔었고요. 그렇죠. 이기도 하겠고 토트넘으로 잠시 임대로 왔다가 물론 출전은 못했습니다만 잘 빠졌어요. 이어집니다. 안젤 디마리아. 자, 디마리아의 크로스 연결. 네, 머리 터치 않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바페의 움직임이었는데 자, 크로스를 올려준다는 게 살짝 높았었죠. 네. 그러나 이렇게 은바페 선수가 박스 안쪽에 저돌 쪽으로 진입을 점차 장착을 해나가고 있는 은바페입니다. 네. 태클로 저지. 짧게 밀어준 볼. 주고 들어갑니다. 리오델 메시 은바페에게. 잘 돌아야죠. 은바페가 그러나 골키퍼. 자, 은바페. 예, 은바페와 메시의 후. 자, 은바페 선수가 메시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볼을 지니고 있을 때 메시는 아주 강력한 선수고요. 기행 두지 그러나 여의치가 않고 밀어준 자, 볼. 네이마르에게. 네이마르! 저 들어갔어! 자책골 되는군요. 자, 네이마르의 발에서 시작된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골을 뽑아내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슈팅이 아하! 제대로 준비하고 폼을 제대로 잡고 슈팅을 때려서 자, 비디오 없어 보였는데요. 오. 자, 옵사이드. 옵사이드였군요. 네. 발재간 그것을 또 제어해내기 위해서 자 빠졌어요. 메시지 볼 킬리안 은바페. 은바페 그러나 빗나갑니다. 네, 했습니다만 반대쪽에서 들어가는 동료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플레이였는데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은바페에게 볼을 연결해 준 것은 메시였죠. 네. 자, 오른쪽에 들어가는 자, 잘 연결됐고요. 리롤라의 땅볼 크로스 잡고 슛! 들어갔어. 밀리크 선제골. 아르카디우스 밀리크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9경기 연속골. 르클라시크에서 밀리크가 지금까지는 주인공입니다. 완전히 놓치고 말았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의 컵백. 자, 원터치 이후에 밀리크의 자, 왼발 발등에 제대로 맞았죠. 네. 그 라인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자, 마르세유도 옵사이드네요. 네. 휴식 기간은 파리 생제르맹이 더 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리는 유럽 시간으로 화요일 밤이었고요. 이 마르세유는 자 빠졌어요. 지원입니다. 네, 안겔 디마리아. 디마리아 왼발. 디마리아가 올려놓고 뒤쪽에 다시 헤딩. 메시. 169cm의 리오델 메시가 헤딩. 그러나 골키퍼 손 맞고 나갑니다. 자, 메시도 한번 살짝 웃어봤는데요. 네. 자,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는 타이밍인데 여의치 않았었거든요. 자, 디마리아가 메시를 바라봤었고 네. 한번 굴절됐던 볼 메시가 껑충 뛰어올라 헤더까지 연결해봤는데 첫 골은 2007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3월 11경기였고요. 가운데 쪽으로 밀어주면서 뒷공간 갑니다. 잘 빠졌어요. 길리안 때려야 돼요. 은바페가 밀면서 뒤쪽에 자, 네이마르 공이 태굴태굴 그러나 32승 19무 32패 나란히 지금 승률이 똑같단 말이죠. 네. 길리안 은바페가 그리고 네이마르의 슈팅을 자, 네이마르 선수 오늘 100%의 슛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리오델 메시. 자, 메시 열렸어요. 정면입니다. 리오델 메시. 자, 위치에서 슈팅 한번 때려봤었는데요. 네. 볼이 너무 발끝에 맞았죠. 밟아주면서 뚫고 나오는군요. 이롤라 이거는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연결됐어요. 그대로 슈팅! 아, 살짝 바깥쪽! 자, 쟁지주 윤대였죠. 네. 자, 롱지에 다시 끊겼습니다. 자, 메시 쪽으로 가죠. 리오넬 메시에게 연결. 리오넬 메시 수비 달고 리오넬 메시 은바페 리오넬 메시 덜 감기는 리오넬 메시 왼발. 자, 이번에도 메시와 은바페의 2대1 월패스였는데요. 네. 자, 은바페가 수비를 달고 있었고요. 완벽하게 지금 리턴 패스 내줬었죠. 그렇죠. 메시 선수는 그래도 폼 괜찮거든요. 네. 디미트리 파에 올려줍니다. 오! 헤딩! 와, 이것이 저, 빗나갑니다. 이거는 완전 들어가는 걸로 보였는데요. 이건 타이밍상 나바스가 못 막을 상황이었어요. 자, 파에 크로스였고요. 롱지 헤딩. 자, 롱지 어느샌가 박스 안쪽에 들어가서 헤더까지 연결. 네. 뺏겼고 메시 쪽으로 갑니다. 리오델 메시. 대회 선수 돌아 나가야죠. 골수의 기회. 리오델 메시. 메시가 가면서 리오델 메시. 리오델 메시. 아, 모자라요 한 명이. 오, 그리고 오. 자, 관중이 난입을 아, 했는데요. 예. 아하. 자, 오늘 경기를 앞두고 마르세유 구단 측에서 안전관리, 경호를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해줬었는데 네. 이 관중 한 명의 투입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페게이가 왼쪽으로 페레스 그리고 데라푸엔테
데라포에테 접수. 데라포에테. 데라포에테가 올려줍니다. 왼발 슛. 와, 이것이 빈장하는군요. 자, 흔들지 않습니까? 네. 캐러 선수에게 킥 모션 한 방으로 떨궈냈었고요. 그렇죠. 자, 쟁지준 대 인사이드 스틱이었는데 마르세기를 막을 수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우측 측면 열었고요. 네. 리롤라의 크로스 연결. 오! 슛! 오! 드라포엔테에게 완벽한 찬스가 왔었는데요. 네. 이걸 놓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를요. 파리 선수, 마르세유 선수 모두 넘었었고요. 네. 자, 뒤쪽에 준비하고 있었던 드라포엔테였는데요. 네. 아마 저 표정은 나한테 올지 몰랐어. 이런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리오델 메시. 자, 메시가 찔러주면서. 그렇죠. 잘 음바페 빠졌어요. 킬리안. 자, 은바페. 걸렸는데요. 야, 자, 이거 또 그대로 가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101번째 르 클라시크 마르세유와 파르생제르망의 11라운드 리그 맞대결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납니다. 네, 라이벌전답게 전반전부터 빡빡한 경기였는데요. 하키미의 퇴장 이후에 파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마르세유의 공격이 생각만큼 날카롭지 못하면서 0대0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두 팀의 리그왕의 맞대결은 똑같았는데 또 무승부가 추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32승 20무 32패 여전히 동률이고요. 아직도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